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옹손입니다. 오늘은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리즈 제품인 스피드 챔피언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24년에 출시할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제품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에 출시한 제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품번호 76914, 페라리 812, 제품번호 76915, 파가니 유토피아, 제품번호 76916, 포르쉐 963, 제품번호 76917, 닛산 스카이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블팩 제품인 제품번호 76918 맥라렌 GT와 F1 제품이 출시되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23년도의 제품은 22년에 출시했던 제품보다는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4년 스챔 제품들은 올해보다는 매력적인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년 24년에 출시하는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그중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매력적인 제품이 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은 포드 머스탱 다크호스 스포츠카입니다. 제품 번호 76920, 브릭의 개수는 344개, 가격은 $26.99, 한국 출시 예상 가격은 34,900원입니다. 포드 머스탱 다크호스 제품은 24년 3월에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니 피규어 1개와 자동차 1개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스피드 챔피언 제품은 작은 크기의 제품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을 많이 넣을 수는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티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포드 머스탱 제품은 조금 더 사실적인 스티커를 많이 사용해서 출시를 할 예정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의 사진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도 머스탱 고유의 디자인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만나보고 싶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포드 머스탱 다크호스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아우디 S1 이트론 과트로 레이스카입니다. 제품 번호 76921, 브릭의 개수는 274개, 가격은 $26.99, 한국 출시 예상 가격은 34,900원입니다. 아우디 콰트로 제품 또한 24년 3월에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 미니 피규어 1개와 자동차 1개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실제 모델인 콰트로 레이스카의 리어 윙 부분과 디퓨저 부분의 디자인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레이스카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프론트 부분과 리어 윙 부분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출시돼서 그런지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도 전기차 제품이 출시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우디 레이스카 S1 이트론 과트로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BMW M4 그리고 하이브리드 V8 레이스카입니다. 제품 번호는 76922, 브릭의 개수는 676개, 가격은 $44.99, 한국 출시 예상 가격은 64,900원이에요. 이 제품 역시 내년 3월에 출시 예정인 제품이고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미니 피규어 2개와 자동차 2개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즉 더블팩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출시되는 제품이에요.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중에서 더블팩 제품은 대부분 알찬 구성으로 잘 이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더블팩 제품은 왠지 모르게 조금 더 풍성한 제품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에는 BMW M4 GT3 자동차와 BMW M 하이브리드 V8 레이스카가 들어있어요. 제품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MW 레이스 차량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독특한 외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스티커가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품이네요.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자동차를 만나보실 수 있는 더블팩 제품 76922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